허소연 선수 격합니다. 예전에 허소연은 잊어라 라고 말하는 듯이 굉장히 과격하게 두어가는데요. 30초. 하나. 하지만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적절하게 응수를 하면서 이쪽 공격은 제가 볼 때는 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흑이 지금 이렇게 한 점을 주면서 공격을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애초에 여기 갖다 붙인 수로 어차피 끊어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여기를 갖다 붙이고 쭉 밀어서 공격을 갔다면 지금 백돌이 안에서 이 정도의 안형이 생기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눌림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를 둘 때 흙을 항상 나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쪽 있는 걸 통해서 우변의 뒷맛을 노릴 수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좀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끊어가는 수법은 헤이자자 선수가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공격은 허서연 선수의 지금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한 점을 따냈고 따낸 근처에 또 백의 궁도가 보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백은 뭐 쉽게 살아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런 데 가면 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백이 살았을 때 우변 쪽의 백 모양에서 허세현 선수가 이 세 점을 준동시켜서 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 바둑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한 수를 더 떠서 여기를 우지근 끊으면서 흑의 약점을 노리면서 살기 위해 지금 실전에 찌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반격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요. 역시 이 수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젠 슬슬 우변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정리를 하면서 네. 사실 흑돌이 이런 데 오게 된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떤 결정이 지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흙이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여기 끊는 단점, 뭐 이런 쌍레이비 선수 이런 것은 세점 공격에 좀 도움을 주죠. 그래서 허서현 선수도 우면 쪽으로 당장 살러 가는 것을 조금 주춤주춤 하게 됩니다. 네. 모양은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나갈 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어렵네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찌르는 순간에 여기는 흙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끊지도 못하네요. 이쪽 싸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왔을 네. 때는 백도 그래도 꽤 자충이 지금 채워져 있어서 조금 불편해지면은 있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헤이자자 선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 한 점을 잡지 못하면 최악입니다. 여기 지금 한 집도 확실하지 않고 거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두지 않으면 스스로 갇히게 된 모양이 되니까요. 딱히 이곳 처리는 또 백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네요. 지금 두 선수가 일진일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흑이 여기를 끊는 자세도 백이 여기를 끊을 때 이렇게 따내면 여기 일단 느는 게 선수입니다. 그럼 네. 백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렇네요. 다시 타고 나오는 순간 이 자세가 백이 좋다고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헤이자자 선수의 나와 끊는 선택은 좋아 보이지 않네요. 흑의 공격 실패 분위기에서 다시 백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세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지만 당장 착정은 하지 못했고요. 이쪽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크게 허술해 보이는 바깥쪽 세력이 그럴듯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실제로는 그냥 나오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나왔다는 것은 그냥 살자고만 하는 네, 건가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기를 선수를 하고 또한번 가일 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기 끊는 걸 노려서 약간 이제 우변 쪽 싸움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나마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 돌진하다가 마지막에 스톱을 외친 것은 냉정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될 거라면 백이 여기 나와 끊는 수는 무조건 악수죠. 그렇네요. 당연히 백은 그냥 여기를 밀고 다음 흑의 용수를 살피는 것보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교환들. 백돌의 이세 개, 흑돌의 이세 개의 교환인데 이 교환은 바둑판에서 드러냈다고 본다면 백의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흑의 약점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30초. 하나, 백이 둘, 살면서 막히게 되는 셋, 모양 넷, 나올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 선택이 그나마 냉정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 접전에서는 허서연 선수가 약간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엎는, 앞선 모든 흐름을 다 뒤엎는 변화가 이제 우변 쪽에서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이 바둑은 우변 쪽에서의 수익기 싸움으로 뭐 승패가 갈릴 바둑이고, 30초. 잠시 하나, 후면 그 전투가 둘, 시작이 셋,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은 참 백이 형태가 괴로워졌죠. 백이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흑이 여기가 선수고, 여기를 내려서면 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또 선수예요. 그럼 흑의 바깥쪽 자세는 아주 기분 좋게 싸발랐습니다. 네. 그런데 30초. 흑이 이제 하나, 여기서 수를 내지 둘, 못하면 백의 이 우변집을 흑이 넷,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그럼 결국은 여기서 수를 일곱, 내려갔을 때, 여덟. 이곳에서의 접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흑이 사느냐, 잡히느냐, 이 바둑의 승부가 걸려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일단 돌려버리겠다는 생각인데요. 득인가요? 모양은 백이 좀 사나워지긴 하지만. 득이 없어 보입니다. 저 수는 허세현 선수 실수예요. 원래는 백돌이 네. 이 호구가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그 상황에서 백은 이쪽 끊는 걸 보면서 선수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금은 돌렸을 때 막는 모양이 되니까요. 네, 여기 호구를 선수란 것과 똑같은 진행이 되니까, 30초. 물론 여길 하나, 젖혔을 때 약간 포도송이를 둘, 이용한 좌충은 노릴 수 셋, 있지만, 넷. 흑돌 사활론 이건 손해죠.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 교환을 하고도 우변에 수를 낼 수가 있나요? 여기가 막히니까 우변에서 낼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네, 이거는 우변에 지금 수를 내려갈 수 없다면 하나, 그건 둘, 흑이 좀 넷. 곤란한데, 지금 허세현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 이 교환이 없었다면 저는 거의 수가 난다에 걸고 싶었는데 지금 허세현 선수는 수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버립니다. 애초에 이런 데 갖다 붙이거나 했으면 여러 기회를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참 애매한 자리인데 이런 곳을 너무 쉽게 지금 포기를 하네요. 자, 초반에는 좌악이 이렇게 젖혀 막는 수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은 우변에 돌리면서 흙에 충머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변을 그냥 집을 지어주고 가는 승부인데 이 승부는 흙이 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허서현 선수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아직 여기 약간 맛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치받을 때 백이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면 조금 뒷맛은 고약해요. 그런데 이 모든 뒷맛에 있어서 여기 백돌이 하나 좌충을 채우고 있는 것 이게 말을 합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두면요. 네. 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조금 뒷맛이 고약하죠. 이렇게 패로 버티면 빈 삼각 둘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에도 좀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할 때 백이 방금 전에 진행이 좀 뒷맛이 고약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기 백돌이 없다면 단수치고 찔러서 수가 나지만 네. 지금은 단수치고 찔러도 흙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지금 하변패로 허서현 선수가 쉽게 양보할 생각이 없네요. 지금 좌상 쪽에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변패, 물론 하변패 중요합니다. 지금 축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를 따낼 때 후퇴를 해야 되는 순간 여기를 끊을 때도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뭐 축이 문제가 아니라 뭐 백이 다른 식으로 할 때에도 전부 이미 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허서현 선수입니다. 패를 버텨가면서 지금 좌악이 백 공격을 노려보고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여서 핵마를 풀어갑니까? 이건 팻감도 겸해서 자체로도 붙이는 수가 이쪽을 둘 때 나쁘지 않은 수라는 선택이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워낙 백돌이 강해서 네. 젖히면 끊어서 백도 뭐 그럴듯하게 싸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허서현 선수 갑자기 형세가 어두워졌습니다. 불과 한 10수 전 30초. 우변에 돌려치는 걸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서현 선수가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아직은 좀 더 보긴 해야 합니다. 네. 이 패를 정말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면 그때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우변에 수를 내지 않으면 여기 지금 몇 선으로 집이 난 겁니까? 근데 흙이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여기를 틀어 막은 것인데 여기를 지금 다 집을 지어준 것을 생각해보면 애초에 자세가 흙이 날을 짜갔다가 백이 급소 때리면서 시작된 공격이잖아요. 네. 집이 이제 너무 크게 난 겁니다. 그에 비해 상변은 흙이 공격을 하면서 크게 얻은 건 없습니다. 아직도 우변이 좀 맛이 나쁘다면 백이 빈 삼각으로 꼬부려 놓는 거는 해놓는 게 득이지 않을까요? 이쪽이요? 네.
네, 뭐할수 있다면 손해는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먼저 수를 읽게 되는 넷,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다섯. 통해서 흙이 이제 여기가 선수인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붙이고 막손 빼고 사는 걸 봤을 때 네. 그때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릿속에 좀수 읽게 했는데요. 수가 나지는 않겠네요. 그렇다면 백은 항상 이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환 없이도 지금은 수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시도를 한다면 지금 이런 데를 붙이는 게 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를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를 다 악수를 하고 나서 수를 내려가는 거니까 뭐썩 내키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하니까요. 네. 여기를 갖다 붙이면 백이 이쪽을 젖히면 흑이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잡으면 이쪽 단수를 통해서 크게 수가 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다섯, 뚫리고요. 네. 다섯, 일곱, 이렇게 돌파당하면 이거 뭐 네. 백이 당연히 견딜 수가 없고요. 붙일 때 백이 방금 전처럼 둘 때에는 이제 이쪽을 돌파를 당하는 선택을 해서 따로 사나요? 네,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시 끊어잡고 한다면 뭐 흙이 조금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한 느낌은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흙이 되기만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요. 30초. 백이 하나, 최대한 버티는 수가 이제 둘, 2수인데 셋, 넷, 다섯, 막을 수 여섯, 있나요?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세수고 이쪽 수상전을 본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여기가 계속 발목을 잡아서 흙이 잘안 되겠네요. 그럼 붙이는 수는 늘어서 수가 나질 않습니다. 반대쪽을 붙이는 것은 늘어서 이것도 뭐 수가 날것 같지는 않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헤이자자 선수가 이제 여기 젖히는 수를 뒀을 때 그때가 허서연 선수에겐 좀 숙제거든요. 하변패를 따냈을 때 그곳을 젖히면 팻감을 사용하면서 백이 좀 득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백은 자체 팻감이 제법 됩니다. 여기서 백이 2선을 젖혀간다면 그 수에 대해서 허서연 선수가 반격을 가할 수 있을지 좀 수읽기를 할 텐데, 아예 옆으로 끊어가서 네. 올라가나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단수를 네. 치고, 하나, 그러고 나서 여기 둘, 리어야 백이 막을 때 이렇게 늘면 한 수가 빠르거든요. 이거는 네. 흑은 4수, 백은 3수입니다. 백선이긴 하지만 흑이 한수 빠르고요. 백이 막아주질 않겠군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 변화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기를 단수 치면 흙은 이번에는 이쪽을 받는 순간 막히면 잡히니까 여기를 두게 되고 30초. 이 하나, 엄청난 변화를 읽을 수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넷, 다섯, 늘면 여섯, 덮어씌우는 것과 일곱, 막는 게 선수여서 여덟, 느낌은 아홉. 흙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예 손을 뺍니다. 아, 안 받았습니다. 자, 그 수로 하변은 해소가 됐는데요. 대신에 이제 여기 한방 맞는 게 아프죠. 아직까지는 허서연 선수의 생각을 좀더 봐야 합니다. 여기를 따낼 생각일지 아니면 하나만 끊어두고 여기를 다시 손을 돌려서 잡아버릴지. 이 교환이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찾는다면 따낼 때 이쪽을 두고 여기를 끊으면 이어서 지금 귀가 패라는 뜻인데 이 정도로 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합니다. 아, 따냈어요? 아, 따내는 선택을 하네요. 단수를 치면 혹시 베개 모양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흙은 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패를 계속 견뎌서 결국은 이겨내긴 했지만 지금 이 자세가 나온다면 허서연 선수가 성공을 거둔 느낌은 아닙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이 패는 졌어도 지금 이쪽에서 그럴듯한 연타를 만들어내면서 네, 백이 잘 네. 풀리고 있습니다. 하변에서 얻은 만큼 또 좌측에서는 허서연 선수가 진 모양이 부서졌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된다고 말씀드린 중인데. 네. 수가 될 수가 있나요? 따내면서 같이 지르나요? 지금 따내도 100% 네. 백이 되는 싸움을 보여지고요. 백이 그냥 쉽게 이어도 수가 나지 않으면 흙이 있는 게 선수였는데 있는 게 이제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만큼 손해죠. 근데 이렇게도 쓸 때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다음에 백이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다가 따냈어요. 네, 이거는 안 되면 끝이고요. 네. 따내면서 오히려 상변 쪽에서 좌변까지 이어진 흙돌이 더 얇아 보입니다. 일단 단수까지는 굴복된다고 치면 그 이후에 허서연 선수가 지금 흐름이 안 좋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지긴 했는데 좀 무리로 보여지고요. 세이자 선수는 약간 득을 볼 수 있는 걸 이제는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네. 심산으로 따내버렸습니다. 흙은 이제 여기 넣는 수 말고는 없어요. 혹으로 연결만 하는 건 안 되나요? 어떤 식으로요? 네. 이렇게요? 네. 백이 그냥 여기 넣는 게 선수면 지금 여기 덮어 씌워서 두 점이 잡힐 것 같죠. 뭐 다양한 수가 있지만 그냥 쉽게 선택을 해도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여기 씌우면 얼마 못 가겠네요. 네. 흙이 되는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단점, 여기 단점도 있는데 자체만 봐도 흙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흙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도 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넘는다고 해도 이 두 점이 잡힌다면 대실패니까 네. 네, 이거는 헤이자자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너무 무리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승부를 걸어갔고 여기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묘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은 헤이자자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안 보이죠? 네, 지금 뭔가 확신이 네. 있는 손길은 아닙니다. 여기서 백이 이제 최강으로 둔다면 이수고요. 쉽게 그냥 이득 보고 이쪽 접전을 마무리 지으려면 이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여기가 선수라서 아까처럼 두 점을 씌워서 이 두 점만 잡는다면 이곳 접전은 백이 득을 받습니다. 30초. 하나,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헤이자드 선수가 선택을 네. 한다면 지금 시간을 딱 본 것은 이번은 넘기겠다는 뜻이죠. 그렇네요. 8, 9, 이 싸움이 네. 이제 서로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면 백에 그대로 이제 꼬리는 성공인데 이 싸움은 반대로 흑이 역전에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으로 갑니다. 이 흑돌이 현재 다섯 수인데 이쪽에 있는 흑돌과 이 중앙 쪽의 백돌의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헤이자자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넘겨주나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막는 게 냉정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환을 안 했어요? 이건 더 복잡해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 한술 더 뜬 겁니다. 여기를 씌우면 아예 그냥 여기를 우직근 끊어서 지금 이쪽을 좀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아까 여기 따내는 것도 그렇고 지금의 수법도 그렇고 약간 득 보는 걸로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완전히 끝내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허서연 선수 입장에서는 이 편이 더 반갑죠. 네, 이 편이 낫죠. 지금 일단 씌우고 뭔가 승부를 가야죠. 네, 그렇게 흑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이 흑돌을 버리고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네. 뭐 그런 승부 수도 있고 이 싸움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의 노선 선택이 조금 네. 어렵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이제 이쪽 단수를 노리긴 노리는데 당장은 어렵나요? 아니요, 당장도 선택은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은 이것도 이제 백이 싸울 수는 있어 보이지만 막상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만만치 않아서 이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아래쪽을 이제 밀어가야 되고요. 바꿔치기를 하자고 합니다. 저수는 이쪽은 어느 정도는 이제 포기하는 수인데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오는 자세가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허사연 선수 흐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흑돌은 포기를 하고 여기 백돌을 다 잡겠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헤이자자 선수도 불 붙었는데요. 네, 불 붙었어요. 지금 뭐 계속 강수입니다. 네. 흑이 여기를 끊는 순간부터 두 선수가 선택의 기로에서 강수가 아닌 수를 둔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갈 때까지 가는 싸움 현재까지는 헤이자자 선수가 약간 우세함을 나타내고 있고 허서연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 하는 형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끊었는데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다시 이쪽을 입고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흑은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이어야죠. 아, 네. 30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면 3, 여기를 두고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백은 다섯 수고요. 단순하게 메우면 흑이 한 수 빠릅니다. 아, 네. 근데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여기를 메울 때는 이쪽 끊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자충을 둘러싼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헤이자자 선수가 그렇게까지 선택을 안 한다면 8, 9,
적당한 타협으로 간다면 뭐 여기를 일단 밀고 다른 식으로 둘 겁니다. 제가 백이어도 제가 흑이어도 한참 전에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두 선수는 아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싸움. 강을 건넜습니다. 네. 자, 그래도 전면전 수상전으로는 끌고 가질 않고 있는데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이 바둑은 중반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데이자자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내자고 하는데요. 지금 실전에 여기를 네. 밀어가니까요. 이렇게 젖혔습니다. 그러자 초읽기를 한번 사용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백이 여기 있는 수상전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지금 뭐 적당히 타협 쪽을 외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전은 최강수는 아닙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구상하고 있는 그림은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어서 이쪽 형태 흙이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받을 때 따내면요. 지금 이런데 단수는 그냥 있고 이쪽 뚫으면 여기를 다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흙이 이제 이어야 되는 형태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둬서 이쪽은 백이 잡았다는 거죠. 흙이 여기를 잇고 그 다음에 백이 먼저 두는 수상전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 백돌을 지금 실전 이제 이 교환까지 됩니다. 이 백돌을 잡을 수 없다면 바둑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잡혀서. 네. 그럼 이제 허상현 선수는 마지막으로 여기를 두면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그 싸움으로 이 바둑의 승패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은근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뭐 엄청난 싸움이긴 한데 그래서 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여기 단수가 선수고요. 밀면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늘어야 되고 지금 여기도 선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고 나서 이쪽 젖혀서 나온다면 그래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진행이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허세 선수 뭐 다른 걸 그릴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혹시 수상전을 돌입을 하려는 겁니까? 여기를 이으면 수상전이 되는데 이 수상전입니다. 네. 막상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백도 흑도 모두 수가 늘었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백이 단순하게 메우는 것은 흑이한 수가 빠릅니다. 네. 지금 이 그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 가면 정말 여기서 그냥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그 수는 무슨 뜻이죠? 여기서 두 점 안 이을 수 없는데요? 네, 안 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비슷한 수상전으로 간다는 생각일지. 그럼 젖힌 수가 지금 단수친 곳에 위치해 네,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인데요. 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마지막. 수상전에 있어서는 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다 무조건 이어야 합니다. 자, 다 읽고 둔 건지 아니면 확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헤이자자 선수가 이제 타협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냥 아예 그냥 여기를 다 버릴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따내고. 이쪽을 두면 여기 흑돌은 다 잡혔죠. 그럼 여기를 잡고 여기를 버리는 수상전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일단 어떤 진행을 선택하더라도 백이 좀 더 좋은 상황인 것만 분명한데 헤이자자 선수도 이제 본인이 좀 떨리는 쪽으로 온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한 수 한 수가 두 선수에게는 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 점을 끊지 않고 그냥 호구를 치고 다시 살자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쑤시개가 좀 안 돼서요.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여기가 손 빼도 되는지가 좀 어렵거든요. 손 빼도 되면 물론 끝났죠. 네. 아까 이렇게 한 점을 빵따냄을 하고도 살았으니까 먼저 이쪽을 간다면 이쪽을 가고 날짜 한다면 살았습니다. 네. 하나. 흑이 여기를 둬서 온다면 네. 다섯. 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뭐 비기 날 수도 있는 형태고. 네. 흐름이 좋다고 보면 특히나 그 선택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뭐 엄청난 하나. 마지막 전투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요. 셋, 이렇게 되면 넷, 빠지고 바꿔치기가 됩니다. 네. 근데 흑도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러 가야 할지는 좀 형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약간 어렵습니다. 정말 나쁘다면 여기까지 늘고 싶은데 네. 적당한 선으로 되면 이제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정도면 어떨지를 한번 형세를 살펴보면요. 마지막 하나. 이 선으로 집이 나면 여기가 66, 70, 82, 90, 흑집이 한 95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백은 양쪽 집이 모두 큽니다. 나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네. 만만치가 않나요? 마지막 흑이 95였는데 100집을 보시면 2, 4, 6, 8, 10, 네. 17, 18, 5, 20, 6, 25, 26, 30, 50, 60, 70, 80, 86, 87, 88, 89가 납니다. 흑이 95였나요? 네, 물론 역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만치는 않은 건 확실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변은 백집이라고 치면 이 바꿔치기는 흑이 득을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 잡는 마지막. 순간에 네. 여기와 여기에 바꿔치기는 흑이 좀 득이네요. 다섯, 여섯. 잡아뒀고요. 또 변수는 지금 적당히 했을 때 만만치 않은 거고 허서연 선수가 조금 더 여기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두 대국자가 네. 좀 애매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이켜보면 헤이자자 선수가 그냥 쉽게 여기 한 칸 띈 수로 그냥 다 틀어맞고 두 점만 잡았다면 여기 집만 백이 거의 10집 정도 나고 흑의 열붕도 충분할 수 있는 그 후가 있었는데 지금 실전은 여기에서 백이 잡은 게 18집에 20, 26, 26, 30. 무조건 네, 백이 손해봤네요. 맞습니다. 지금 백집이 늘어난 게 40집 정도예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잡힌다면 아까 제가 2선으로 집을 봤었는데 백돌 잡힌 것만 14개, 28집에 30, 32, 34, 35, 36, 40. 150집이 잡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손해입니다. 자, 움직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승부처 대마 사활로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이었던 허서연 선수가 지금 마지막 대마 승부까지는 만들어냈고요. 헤이자자 선수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태주면 그때는 오히려 걔가 좀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 앞서 제가 이제 미세한 바둑이라고 말씀드린 그 선에서 허서연 선수가 한 발 더 지켰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최후의 대마 싸움.
이 바둑이 갑자기 후반에 파란만장해집니다. 하나, 둘. 아, 일단 맥점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이쪽으로 나가는 것 지금 양쪽을 보고 있고요. 이쪽을 막으면 늘어서 다음에 네.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이제 한 점을 따내는 순간에 삽니다. 흑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고 그때 밀고 나오면 이건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네, 이거는 살았습니다. 계속 틀어 막으려고 해봤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흑은 이쪽으로 둘 수는 없고 위쪽으로 두고 잡으러 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를 젖히는 수 말고는 아 그렇게요. 아 그 수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허서연 선수가 이제 살게 된다면 이 넓힌 게 패착이 되잖아요. 네. 썩 선택이 좋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백이 여기 단수가 선수인데 여기가 선수예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면 끊고 나가면서 아, 한 집 나는 것과 네. 두 집 내고 사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흑이 이제 잡으러 간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호구 친다면 얼추 사는 자세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실전에 헤이즐 선수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허선 선수가 잡으러 가는 자세가 썩 좋지 않아서 흑의 위기로 보이네요. 너무 넓혔습니다, 흑이. 마지막 하나, 둘, 하변 패가 마음에 걸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이켜보면 지금 허선 선수의 이런 단수가 사실은 네, 좀 찬스가 왔을 때 잘 찬스를 잡지 못한 거거든요. 네. 여기 단수가 100에 걸리라고 본다면 흑이 지금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이을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이쪽을 지키고 나서 100이 지킬 때 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교환을 하면 되는데 실전은 네, 흑이 대위기입니다. 젖혀 있나요? 마지막 지금 자세 하나하나가 흑의 입장에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여기를 두면요 지금 백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을 뒀어요. 여기를 두면 네. 하나는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중앙 쪽으로 선수죠.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따내면서 끊고 뭔가를 시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젖히면 이쪽 미는 게 항상 선수라서 여기를 붙여 끊을 때에도 뒷맛이 고약합니다. 네. 이 수는 뭔가요? 이 수는 헛수인데요. 지금도 화점 네. 두는 게 선수가 네. 되는군요. 아, 지금 허선 선수가 안 그래도 안 좋은 아, 상황인데 네. 이 수는 뭐 패착성입니다. 지금 이수가 패착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가 아직도 선수예요. 원래도 그렇죠. 백이 이렇게 선수한 자리를 이렇게 선수를 하게 만들어줬고 단수 선수 지금 이곳이 선수입니다. 근데 헤이자자 선수를 또 여기 단수 치는 건 좀 이해는 안 되죠. 지금 방금 전에 그 형태라면 여기는 좀 이상하니까요. 네. 뭐 여기를 붙이든 아무렇게나 해도 백이 지금 사는 형태인데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셋, 넷, 펜가요? 다섯, 패가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지금도 붙이는 건 안 되나요? 어차피 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크기 거의 한 수를 놀았어요. 네. 그리고 헤이자자 선수도 약간 완착이 나왔습니다. 두 선수가 승부처에서는 좀 정신없이 두고 있네요. 네, 다섯,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선택하는 수들은 좀 이상해요. 지금 잘못하면 허서현 선수가 완착을 두고 나서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네. 이제는 이런 수에 대해서는 흙이 안꽉 막는 게 맞겠죠? 아니라, 네, 이렇게 빈 여섯, 삼각으로 네. 버팁니다. 둘, 셋, 그럼 넷, 여기는 따내는 게 다섯, 선수지만 안에서 여섯, 살지는 못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끊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흙 100이 살수 있습니까? 젖히면 끊는 것도 가능해 보이죠? 그럼 다시 이쪽 과수상장이 되나요? 뭐 끊는 것이나 이렇게 느는 것이나 안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일단 좀 그렇네요. 복잡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수상전 양상이면 흙의 수가 워낙 마지막 많아 하나, 보이긴 하는데요. 둘, 셋, 넷. 원래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 흙의 이수에 대해서는 100이 안 되는 길이 없었어요. 여기를 하나 선수 교환을 미리 하고, 여기 선수 교환하고, 100이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요. 흙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맞나쁘게 두면서 해도 버텨야 이 되고요. 패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 네. 이 패는 뭐 견딜 수가 없죠. 지금 패감도 자체 패감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지는 순간 집으로 대손해를 보니까 웬만한 연타로는 안 되죠. 이렇게 일단 바둑은 끝났는데 여섯, 헤이자자 일곱, 선수도 상대 실수를 여덟, 꼬집지 못했기 아홉. 때문에 바둑은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헤이자자 선수 또 실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중앙도 네, 깔끔해지죠. 지금 여기 단수 쳐서 여기 치받는 걸 당했습니다. 따내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어서 수가 대폭 줄어서 지금 중앙 모양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흔들리는 헤이자자 하나, 선수입니다. 둘, 이거 뭐 흔들리는 정도가 셋, 아닌데요. 뭐 넷.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둬도 된다였는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맞아 점점 둘, 모르겠습니다. 셋, 넷, 다섯, 허서현 선수도 여섯. 중반쯤에는 약간 자책도 하고 표정이 좋지 않다가 지금은 눈빛이 네, 반짝반짝하거든요. 이제는 뭔가 왔다 이거죠. 네. 애초에 좁혀서 잡았어도 흙이 한 10집은 득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넓혀서 사실 100이 사는 바둑이었는데 헤이자자 선수의 실수로 다시 지금 잡히려고 합니다. 냉정히 그래도 지금 붙인 수 끌고 나와서 버려야 될까요? 마지막 지금 하나, 그런 길이 이제 이런 길이 됩니다. 여기를 네. 두고 넷, 다섯, 지금은 뭐 흙이 일곱,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여덟. 있는데요. 아까보다 이쪽 뒷맛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끊는 것도 한번 노려보게 됩니다. 흙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끊거나 늘거나. 늘면 백은 지금 여기 이어서 수상전 가기가 조금 어려워졌고, 네. 버린다면 여기를 둬서 이쪽을 제압을 하고, 백이 이제 연결을 하고, 흙은 막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세봐야 됩니다. 백이 살면 끝나는 바둑이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허서현 선수가 끊는 게 약간 마지막 낫다고 하나, 판단할 수도 있어요. 둘, 끊어도 어차피 셋, 흙이 잡히지는 넷.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흙이 먼저 여기를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쪽을 두면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흑집이 네.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계산한 것과 여기는 조금 늘었고 여기는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네. 약간 늘어서 한 98 정도 방금 전에 그 바꿔치기라면 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타협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미세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헤이자자 선수가 거의 네.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장면에서 이제 냉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6, 7, 8, 9 네, 느는 선택 쪽으로 가네요. 여기서 1선 내려서면 이쪽을요? 네. 지금 이 패를 계속 버틴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봤는데요. 아니요, 그 내려 선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극한으로 버티는 네.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었습니다. 타협을 선택을 안 했어요. 이거 대형 수상장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서 끊으면 흙이 뭐 안전하게 두면 이 흙돌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깥쪽으로 이제 여기를 따내고 이 흙돌이 못 살았다 보고 대형 수상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내려서는 게 일단 선수예요. 여기 따낼 때가 흙이 약간 애매한데 있고 양패 아닙니까? 여기서 흙이 이 자리를 이어버리면요. 그렇네요. 이건 한 집이 안 납니다. 네, 한 집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 백돌 전체와 이 흑돌 전체 이건 뭐 개가가 이제는 아닙니다. 개가가 전혀 필요가 없고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잡는 쪽이 이기는 대형 수상전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바둑이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까? 전혀 이렇게 흘러갈 바둑이 아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가 중요하다면 흙이 이런 식으로 메우는 것도 생각해보고 싶은데 여기 치중이 너무 뒷맛이 나빠서요. 그렇죠.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가 백이 네. 내려서는 게 선수라면 이 흙은 살리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흙은 그냥 호구로 둬야 되나요? 네. 네. 다섯, 여섯.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호구 치는 수까지는 될 것 같아요. 또 들여다보면 어떡해?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여기는 뭐 그냥 막음 아무것도 네. 아니죠. 그럼 이제 수상전으로 간다면 여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을 두고 받고 일단 양패 모양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게 수로 뭐 득인지가 약간 하나, 의문입니다. 여기를 따내면 또 중앙에 집이 나지는 않죠. 이렇게 단수 치게 되고요. 네. 수가 누가 빠릅니까? 뭐 우상 쪽으로 두면 또 수는 별로 안 늘어나나요? 마지막 네, 엄청나게 하나,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셋, 넷. 느낌상 그래도 흙이 수가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을 끼워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라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 흙은 하나, 둘, 셋 지금 이쪽 부분이 여섯, 일곱 수 정도 되면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느낌은 잘하면 흙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 어떻게 이 바둑이 이렇게 되죠?
지금껏 뭐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이바둑이 이렇게 대조를 많이 봤지만 이바둑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뭔가 지금 송태곤 감독 표정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중반전에는 백이 네. 정말 질 수 없었던 순간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헤이자자 선수가 다 못한 다음에 결정타를 못 날린 다음에 지금 마지막 수상전으로 지금 돌입을 했거든요. 네. 대형 수상전입니다. 자, 수익기를 하는 것보다 실전을 지켜보는 게 마음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헤이자자 선수가 여기는 빨리 따내야 합니다. 여기를 따낼 때 흙도 잘못 받으면 단번에 안에서 백이 지금 네. 사는 게 생겨버립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이거는 패가 났죠. 네. 네, 지금 거기 따낼 때 허서연 선수도 이쪽으로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단수 치는 거에 대해서 흙은 뭐 여기를 따내도 마찬가지고요. 흙이 여기를 이으면 양패로 백이 이 형태는 사는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정확히 받았습니다. 자, 이제 수상전 돌입인데요. 흙이 조금 빨라 보이는 수상전입니다. 네. 둘, 셋, 넷. 이순이 여기를 받으면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뭐 백이 이런 데를 통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흙이 안에서 지금 살기만 하면 오히려 건드려서 수로 손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제가 혹시나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네, 안 되죠. 지금 안에 살기만 하면 수로 손해입니다. 네. 그럼 뭐 이수 교환 자체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마지막 이쪽에서 하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둘, 싸움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하는 게 득입니까? 이걸 해도 수가 손해 보는 건 아니죠? 네. 네. 좀 너무 어려워서 이수를 실수라고 이렇게 부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네. 이수는 정말 높은 수준에서 본다면 완착입니다. 지금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맥점이었던 것 같아요. 갖다 붙이고 나서 이 흙돌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를 일선을 젖히면 흙이 받기가 매우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흙이 이제 여기로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로 받으면 뭐 더 이상 아무런 수는 없긴 한데 여기를 내렸을 때 지금 이렇게 되면요. 실전과 차이가 백돌이 여기 하나 먹여서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소 네, 백이 한 수는 늘어날 수 있었는데 손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 단수 친 수 둘 수는 있지만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교환 자체가
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기분이야 좋죠. 여기를 따낼 때 흙이 이렇게 둬야 하면 기분이야 좋은데 어차피 흙은 아까 상황에서 지금 백돌이 여기 있고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요. 네. 하나, 둘, 마지막. 네, 이 상황에서 둘, 하나, 셋, 둘,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쪽 여섯 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전은 따내고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여기를 이어야 여섯입니다. 그럼 여기를 이을지 안 이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만큼인데 뭐 득은 없습니다. 여기 네. 패가 있어서 지금 형태에서는 뭐 손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뭐 백이 득 보는 그런 수는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 흙은 굴복은 하긴 해야 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실전에 정확하게 받았죠? 네. 백이 하변 쪽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수상전 들어가야 되는데요. 백이 잡히고 흙이 놓고 따내는 결과가 나오면 놓고 따내도 이미 집의 균형은 무너진 거겠죠. 네, 여기를 다 놓고 따내는 게 아까 백의 수가 한 9수, 10수였으니까 10번 놓고 따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잡힌 게 10집은 더 되잖아요. 그냥 단순 비교상 그렇습니다. 정말 극한으로 막 여기가 다 따냄 당하면서 조여진다면 그거는 다시 계산해볼 필요는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이제 수를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최종 수상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형태에는 흙이 백을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기 나면 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의 공배는 이런 곳은 다 흙이 메운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흙이 여기서 이제 세집 궁도를 3궁 이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그렇습니다. 3궁은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흙이 안쪽에서 다 메워서 들어간다고 보시면요. 지금은 패가 나도 백이 패감을 쓸 데가 없어 거의 잡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측으로 손이 갔습니다. 아까 수를 메워봤을 때는 흙이 수가 좀 빨라 보였죠? 지금 한 칸이나 더 메우는 것도 지금 헤이자 선수가 네. 수상전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을 갖다 붙이면 지금 어떻게 수를 늘리는 게 최선인지 흙도 좀 고민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상 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어느 쪽이 빠라도 한 수 빠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셌을 때에도 이제 여기가 7수가 되면 뭐 흙이 한 수 빠를까 말까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네. 아까 여기를 잇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수입니다. 아, 일단 아슬아슬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렇게 뒀고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뭐 엄청나게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내님 또한 네, 확신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네. 약간 애매한데요. 백이 끼울 수 있다면 한 수를 더 줄이거든요. 그런데 백의 사활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백이 여기를 끼우고 바로 둬야 되겠군요. 따고 나서 여기를 딸 때 그때 이제 여기마저 끼울 수 있다면 그건 좀 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하나 둘까요? 둘 셋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한번 메어 들어가면요 이 상태에서 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잡을 수 있다면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백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수순으로 가봅니다 백이 지금 여기를 끊는 게 득인지도 애매한데 그냥 서로 간에 가장 간명한 처리가 됐다고 봤을 때 그때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수상전은 흙이 안쪽에서 지금 메워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메우고 단수 치고 잇고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잇고 느낌은 흙이 쎄한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네. 백이 딱 보기에는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흙이 뒤에서 좀 세워야 되는 것들이 많네요. 여기를 따내면 네. 백이 여기를 따냅니다. 그럼 흙은 결국은 모든 패를 다 계속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를 메우면 양패로 백이 잡았습니다. 여기를 따면 여기를 따고 여기를 따면 여기를 따죠. 그럼 이으면 잡았죠. 충격적인데요. 어? 포기한 건가요? 포기한 건데요. 아, 일단 여기도 지금 선수 교환을 했네요. 아까 그래서 먹여치고 이렇게 하면 흙이 일단은 여기 끼울 때 한 점을 잡고 버티는 그런 바둑이 됐을 텐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뭔가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왜냐하면 둘, 아까 여기를 다섯, 두고 여섯, 나서 일곱, 여덟, 아홉 따낼 때 네. 이렇게 그냥 살아도 여기를 흙이 있는 순간에 원래는 백이 둘, 넷, 여섯, 여덟 수로 메워 들어갈 게 이 교환으로 아홉 수가 됐잖아요. 네. 한 수 늘어난 정도입니다. 어차피 지금 아래쪽 양패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젖히지 못하고 백이 이쪽으로 받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그러면 아까 상황에서 이제 양패로 백이 잡아있던 게 단패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했어도 지금 이 수상전이 단패예요. 근데 단패를 놔두고 갑자기 여기를 뒀습니다. 이건 버리고 이겼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결과를 믿어봐야 네. 되나요? 아까 이제 가장 백이 잘 됐을 때 양패로 잡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냥 서로 적당히 최선을 다하는 처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단패였어요. 단패를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뒀는데 물론 뭐 이렇게 하고 버려서 이긴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아, 일단 계속해서 움직였던 백대마 최대한으로 보태주고 하나, 잡혔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뭐 완벽하게 잡혔죠. 수를 흙이 두 번이나 메웠습니다. 네.
어쨌든 좌변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와 비교하면 이 전개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내기 별로 할 때도 없고요. 막상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10번 놓고 따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0번 놓고 따내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집 플러스 여기 지금 다 깨들어갔죠. 네, 그걸 빼면 다 파냈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려봤던 그림에서 마지막. 100이 여기가 잡힌 네. 겁니다. 네. 그럼 둘, 넷, 여섯, 일곱 점이 잡힌 거예요. 그럼 14집, 15, 16인데 여기 따내고 10집, 여기 100이 애초에 이제 살리는 것이 나왔는지 버리는 것이 나왔는지 어려운데요. 차이가 없다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흙에 두 수를 채웠는데 다시 한번 한 점을 잡았어요. 방금 끄는 것은 네. 놓고 따내게 만들 때 좀 더 유리하게 만들고자 끄는 것이 이제 와서 두 수나 포기하고 수상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조여 붙이면서 백집이 느는 걸 감안한 수고요. 둘, 셋, 넷. 따고 따고. 지금 모르겠어요. 오히려 덤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잡고도 흙이 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어차피 따내는 게 선수가 된다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를 둘 때 따내고 네. 여기를 따내면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이렇게 막아서 끊을 때 이수가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페이자자 선수가 오히려 약간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정말 이수 상전이 다 잡히긴 아홉. 했는데 원래 백이 바둑이 좋았던 것과 플러스 여기를 포기하고도 여기서 집으로 한 10집 득본 것. 조여 붙이는 과정에서 여기 따먹으면서 이쪽에 집으로 득본 것 이런 것 등을 계산해 보면은 백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백이 이기더라도 이게 헤이자자 선수가 애초에 의도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헤이자자 선수가 분명 이제 찬스도 많이 놓치고 맞아요. 했는데 그러고도 백이 이기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에 앞서 여섯, 있었던 게 크군요.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이 패를 버티는 것은 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끝내기로는 우상기 젖히는 게 엄청 커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크고 흙이 이런 데를 지금 먼저 하면은 아주 약간 뒷맛도 노릴 여지가 있고 그런데 다섯, 여섯, 어떨까요? 서현 선수가 그대로 가서 불리하다면 그렇게 집으로 또 버틸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젖혔습니다.
수상전 때문에 수순을 채워야 되는 거 말고는 끝내기가 보이질 않네요. 여기가 네. 크죠. 여기가 백이 두고 들어가는 게 큽니다. 흙이 이쪽으로 끝내기를 해서 백이 끼어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가 최선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백이 이겼습니다. 아, 우상귀까지 흙이 버텼는데도요? 뭐 이쪽은 어차피 수가 빠르긴 한데요. 지금 네. 이 백도를 잡더라도 안쪽에서 다 메어 들어가면 반면으로는 허서연 선수가 이겼지만 바둑은 헤이자자 선수가 이겼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산했던 것은 여기서 흙이 이쪽 끝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 있고요. 이쪽은 백이 어떻게 메우는 게 정수인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백이 이제 이쪽 끝내기를 해서 평범하게 가서 흙이 이 백도를 다 잡습니다. 근데 이 네. 기가가 백이 이겼습니다. 흙이 최대한으로 다 한다고 해도 백이 남기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에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개갈했던 게 한 이 정도 선으로 흙집이 나는 거였잖아요. 이제 저희가 네. 계산했던 게요. 그럼 그때부터로 비교해보면 여기가 10집, 22, 23집 정도 늘었는데 안에서 지금 뭐 한 이쪽은 제외해도 한 7, 8번은 메우고 들어왔고요. 여기 깨진 것, 이걸 다 빼니까 흙이 남는 게 없네요. 잡고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쪽 셋,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자체로만 본다면 사실 이 수는 이쪽이 정수거든요. 근데 흙이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찝어서 끝내기 하는 것은 여기를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젖히는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어차피 흙이 거길 둘 수 없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거기 안 되나 보고 있었는데 안 되겠죠? 거기가 네. 안 되면 흙이 졌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가보는 겁니다. 허서연 선수가 그래도 지금 개갈을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굉장히 복잡한 처리의 연속이라서 사실 계산을 확실하게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두는 것을 보면 지금 개갈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가 여기 이은수로 여기를 호구쳐서 지켰어도 약간 백이 이겼습니다. 한 반면으로 다섯 집 정도 흙이 남길까 싶은데 아, 정말 약간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일단 여기를 뒀고요. 안 지켰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해봅니다. 워낙 주위가 철벽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네요. 막으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흙이 뭐 이런 데 치받고 뭔가를 시도할 때도 일단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렇게 타고 넘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뭐 그냥 끊는 것은 수가 안 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요. 흙이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건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있는 수. 강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둬도 이렇게 두면 수가 날 것 같지는 않네요. 백이 항상 여기를 두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백도를 잡으러 가려면 이 수뿐인데 여기를 두는 순간 이쪽으로 잡으러 가면 지금 여기를 찌르는 걸 방비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수는 안 납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두면 완벽한 자세로 수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헤이자자 선수가 정확하게 받았고요. 이제는 점점 변화의 폭이 좁혀집니다. 네. 두 선수가 실수도 많았고 정말 막판에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한 판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헤이자자 선수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다시 끝내기로 돌아가죠. 네, 수내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서윤 선수 표정 다시 중반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비원 백돌 공격할 때와는 또 사뭇 다른데요. 헤이자자 선수가 여기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 연이어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정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자잘한 실수는 속기에서 어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허서연 선수의 부진이 깊어지는데 네, 팀의 고민도 동시에 깊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생 시절에 비슷했던 선수들 중에는 강지수 선수처럼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네. 실력 자체를 원래가 이렇게 뭐 연패를 당하는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심적인 부분, 부담감 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프로 무대에서 적응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전에 박정환 선수도 이제 신예에서 정상권으로 발돋움할 때 그리고 이동훈 선수도 그렇고 10연패 정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대단한 선수들도 힘든 시기는 분명 있었으니까 허선 선수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내야겠습니다. 확실히 이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에서 연패를 당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여자 바둑이 원년의 김신영 선수도 그랬고 지난해 장혜령 선수, 네. 이번 시즌에 뭐 허서연 선수, 허서연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기대를 모았던 초단들이 이번에 여자 바둑이가 대거 입성했는데요. 네. 역대 최고 많은 인원이 초단으로 대거 입성했는데 강지수 선수를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은 모두들 지금 기대만큼의 성적을 기록 중이지 못합니다. 단체전이어서 심적인 부담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뭐 이쪽 어떻게 메워도 백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 먹여치고 따낼 때 그냥 이런 데 메우면 가장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백은 술을 채워가면서 한 집 한 집씩 늘겠습니다. 흙이 수가 빠르긴 한데 지금 자신의 집을 계속 메우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픕니다. 먹여치고 따내고 이걸 메우면요. 흙이 여기 두 번 메우는 것과 백이 여기 두 번 메우는 것은 똑같죠. 서로 이제 수를 내려 들어가면 자 지금 속기 대국이 각자 10분씩 주어지잖아요. 지금 네. 장장 2시간 반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국이 되지 않았고 옆에서 진행 중인 장고 대국이 오히려 빨리 끝났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하러 가봅니다. 네, 장고 대국인데요. 박지현 선수 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결. 부안곰소소금에서 이번에 다시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데려왔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지현 선수가 흑번으로 불계승을 거둡니다.
박지원 선수 초반에는 2연패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승 3패, 2대9까지 가져가면서 3승 3패로 5할 승률을 만들어놨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여자 랭킹 11위까지 떨어졌고 주장으로 부담감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다시 승리를 거둬주면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상대 전적을 2대0으로 한 발 더 벌리게 되었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 이번에 패배를 하면서 개인 전적은 2패가 됐고요. 박지원 선수가 큰 판 이겼네요. 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일본 여자 바둑계 최강자입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5개가 있는 일본 여자 개인전 중에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아직 그 3개 여자 정상권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뒤처진 것도 사실이죠. 뭐 최정 선수나 위징 선수와는 물론이고 왕천싱 선수나 네. 뭐 리허 선수, 한국의 오유진 선수, 뭐 김채영 선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한 발 좀 뒤쳐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성장을 해야겠죠. 그 전에 거의 여자 기전을 독식했던 시혜민 선수도 세계 무대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남자 바둑계도 그렇고 여자 바둑계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활약하는 것은 본 지가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이대국 헤이자자 선수가 거의 가져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스코어가 네. 2대0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안 곰소소금팀 지금 맨 마지막에 오유진 선수를 배치하면서 팀의 에이스를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은 좀 1대1 뭐랄까요? 네, 노렸던 거죠. 1대1 상황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네. 뭔가 잘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 6라운드마저 패한다면 5패입니다. 그렇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휴번이었고 지금까지 네 번의 경기, 오늘이 다섯 번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날인데요. 물론 좀 성적이 좋았던 팀과 이번 두 번을 이미 만나긴 했어요. 여수팀과 포항팀하고는 이미 경기를 치렀고요. 하지만 역시 이 연패, 부안 곰소소금 부담이 크겠습니다. 하나하나 끝내기를 해가면서 채워나가는 헤이자자 선수입니다. 네, 이번 시즌 속기대국 최장 시간의 혈전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이 기록은 잘 깨지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 혈전인데 좀 뭐랄까요. 바둑 내용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허서연 선수가 역시 좀 노련함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헤이자자 선수가 그래도 판을 좀 계속 주도해 나간 면이 있죠. 실수를 해도 헤이자자 선수 쪽에서 좀 큰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판을 쉬어잡았다가 막 이러면서 국면을 이끌어갔습니다. 역전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나빴던 적은 별로 없었죠. 네. 박판에 웬만한 선수면 좀 흔들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냉정하게 이제 버리는 선택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허서연 선수가 분명 이쪽에서 잇고 나서 붙이고 이렇게 꽉 있는 것 이런 걸 보면 잡으면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분명 잠깐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약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헤이자자 선수는 이제 냉정하게 개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겼다라고 봤던 네. 것이 이 바둑에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백이 귀 쪽에 늘었을 때 흙은 계속 버텼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또 저희가 아까 메워봤을 때는 이게 단패잖아요. 네. 단패를 놔두고 여기를 이제 그것도 좀 어렵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 대국은 어떤 뭐 내용적인 훌륭함 이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엄청난 대결을 두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점 그런 것은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쉬움이 크죠. 지금 남은 자리도 없고 그냥 채워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허소연 선수가 거의 아홉, 여덟을 부를 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안곰 소속인 팀 정말 잘 안 풀립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가 팀의 에이스인데 2승 2패로 물론 오유진 선수도 부진한데요. 네. 팀의 최다 승이에요. 아, 그렇네요. 김민정 선수가 1승 3패고요. 네,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승 3패. 허소연 선수가 2대 9패 한다면 4패. 그리고 후지사 리나 선수가 2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뭐 이렇게 허소연 선수, 김민정 선수를 뽑은 이유가 단순히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별이라는 기전 진행 때 이 두 선수의 내용이 괜찮다는 생각하에 뽑은 거거든요. 다른 팀과의 또 밸런스를 위해서 부안 곰소소금이 얼른 살아나 줘야겠습니다. 3국이 뭐 팀의 승패는 네. 결정이 났지만 좀 기대되는 부분이 원래 보통은 3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확실하게 두 판의 대국 결과를 알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보통 장고 대국이 안 끝나니까요. 네, 장고 대국이 뭐 어느 쪽이 승세다 이 정도여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심리적인 네. 영향은 있을 텐데 지금 이건 아예 그냥 팀의 승패가 결정이 난 걸 보고 3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두 선수가 아주 화끈한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부가 날수록 내용은 더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의 승패의 부담감에서는 한켠으로 비껴서서 네. 더 재미있는 대국을 관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상패를 이을 수가 있죠. 허선 선수가 정말 패배가 아프다는 것이 표정에서 드러나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중계 종료 시점이 3국에 거의 달려 있잖아요. 3국이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속기 대국이 그러니까 속기 2국이 빨리 끝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오늘 강채수 선수 대국이어서 빨리 끝나는 거 좀 기대를 했거든요. 프로 방송인이 아니신데요. 빨리 끝내려고 방송하십니까? 네. 그래도 이왕이면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접어야겠습니다. 네. 또 혼자 사시네요. 지금 2패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건가요? 패가 큰 가치는 없는데요. 그냥 네. 저도 이제 저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파지는 장면인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냥 어려운 장면도 아니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차마 던지를 못해서 수순을 이어가는 그 심정 네,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네. 없습니다. 이렇게 패싸움이 있어서 수순도 꽤 길겠습니다. 종국 시점에는 꽤 길겠고요. 서로의 집은 원래는 뭐 100집 가까이 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패감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가를 맞췄을 때는 서로의 집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네, 사석도 많고요. 계속 연패를 하다 보니까 허선 선수가 그 친한 동료에게 좀 너무 부담을 느껴서 뭐랄까 대국이 즐겁지가 않다라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해가 되면서도 참 그 부담감이라는 게 확실히 개인전과 단체전은 다릅니다.
정말 마음처럼 잘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변에 흙이 백도를 도대체 몇 개를 잡았습니까? 그러고도 네. 좌우의 백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둑은 백승이네요. 네. 끝내기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큰 돌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특히 따낼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허서현 선수 그렇지 못하죠. 네. 힘없이 돌을 드러내고 있는 허서현 선수. 막판에 지금 여기 끝내기도 당하고 해서 오히려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돌을 따낼 때에는 시계를 멈출 수가 있는데요. 지금 허서현 선수 힘이 없어 보이죠? 네.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까지 좀 한국 무대에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30개가 넘은 돌을 잡았는데도 뒤집질 못했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백이 유리한 순간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허서현 선수가 뭐 크게 이렇게 역전패를 당했다, 아쉽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허서현 선수가 분명 중간에는 아, 이 돌은 잡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겼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분명 있었을 테고 네.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고 졌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지금 팀이 처한 상황과 개인이 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모든 것이 허서현 선수의 어떤 아쉬운 표정으로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집은 25집이 났습니다. 도와주는 건가요? 네. 도와주는 게 한국에선 보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습관으로 개가를 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죠. 네. 아이 친절하네요. 자, 백은 몇 집이 났을까요? 24인가요? 반면 한 네. 집을 흙이 남겼지만 5집 반을 백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막판에 판 전체를 휘감는 그런 수상전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 그 부분 접전에서 허서현 선수가 승리하고 전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가 5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게 이럴 때 용군 갔다 왔다고 하죠. 네. 유리한 순간이 많았는데 네. 막판에는 참 어려운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그 개가 능력이 돋보인 한판입니다. 네, 냉정하게 물러나면서 대마를 잡혔지만 승부는 이겼습니다. 자, 서울 바둑의 품격이 2-0으로 오늘 6라운드 4경기 승부는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아직 한 판이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강지수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